남사친 여사친인데 포옹을 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교리의 증거야. 우리 유일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증거가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아? 진짜 싫은 고백 받으면 운다는 말 오늘 처음으로 공감했습니다. 척하비님 생각나서 브리나케 입금하러 왔어요. 너 고백 받았는데 울었어? 야, 고백을 받았는데 울 정도면 얼마나 싫은 거냐?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. 내가 좋아하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된다? 덜덜덜.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좀 슬프네. 이게 짝사랑이라는 게 아니면 친구로 지내고 싶었는데 고백했을 수도? 애초에 나한테 고백을 했으면 얘는 이미 본인은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고 있음. 남녀 사이에 남녀사의 친구가 어딨냐고요? 아니 난 말했잖아, 친구는 있어. 영원한 친구가 없는 거지. 그 요즘 릴스나 그 쇼츠에서 남사친한테 포옹받는 방법인가? 뭐 해가지고 나한테 DM으로 존나 많이 보내줬어. 약간 한 내가 봤을 때 고등발이 아니면 한 대학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나한테 보내면서 DM으로 오킹형 이거 봐봐 씨발 하면서 이제 뭐야, 본인이 연애를 하면서 남사친 여사친한테 한 번이라도 대어봤던 우리 전우들이 있어요. 아 진짜 있어. 이 전우들의 전투력이 막 느껴져. 막 수장으로서 한마디 해달래. 내가 왜 너네 수장이야. 형 이거 사회가 막 삐뚤어지게 막 돌아가고 있다 하는데 정말 미안한데, 진짜 미안한데 이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이론, 그 어떤 그 종파 종교 그 자체를 잘못 이해했어. 내가 잘못 설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영상 있잖아요.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뻔해. 남자애 여자애 꽁냥꽁냥 되다가 남사친 여사친 있다가 여자애가 이제 남자애 뭐 떠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옹받는 법 하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정상이에요. 난 그걸 보고 옳게 됐다고 생각했어. 아 진짜 남사친 여사친인데 포옹을 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교리의 증거야.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 유일신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증거가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아? 그거 갖고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. 내가 연애를 하다가 내 애인의 남사친 내지는 여사친한테 내가 대였어. 씨놈들 막 밤만 되면 내 여자친구랑 막 우동 먹자 그래. 신새끼가 지 혼자 가서 우동 처먹으면 되는데 500원 빨간 오뎅 같은 건 700원이면 먹는데 맞잖아. 꼭 내 여자친구랑 우동 먹자 그래요. 어묵 먹자 그러고. 저기 어디요, 저 목동역 앞에 포장마차에서 개새끼가 그거. 아니 그리고 막 어디 뭐 가서 먹는 것도 아니야. 포장마차 쌀쌀한데 밖에서 그 연인들끼리도 나도 못해본 거야 내 여자친구랑. 근데 그 새끼는 그냥 어? 땡땡아 목동역 앞으로 나와. 아 잠깐만,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. 아무튼간에 그런 새끼들이 있잖아요. 무슨 잘못 눌렸다 이. 아. 근데 보기 죽 같은 건 사실이지. 아 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보기 싫은 거랑 남사친 여사친이라서 보기 싫은 거랑 그건 좀 우리가 교리 구분을 해야 돼. 내가 말했잖아요. 애인도 원래 남사친 여사친이었을 거야. 처음 만나자마자 얘는 나의 여자친구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기요 저랑 오늘부터 1일? 이러면 이상한 애잖아. 솔직히 맞잖아.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서로 스무스하게 맞잖아. 스무스하게 연을 맺은 다음에 그게 친구 관계야. 거의 보통의 연인 관계는 그 전에 친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친구 관계랑 거의 똑같은 그 유사 썸 관계를 항상 갖고 있다는 말이죠. 그 영상에서 남사친한테 포옹받기 이것도 걔네 완전 정상이야. 지금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야. 단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주와 남주가 서로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. 한쪽이라도 그러면 그건 바람이야. 근데 아마 절대 아닐 거예요. 그 둘은 뉘앙스 자체가 둘이 서로 약간 좀 좋아하는 그게 보이니까 크리스마스 인접해가지고 막 어린애들이 꽁냥대면 좀 같긴 해.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기 좋진 않아. 그냥 좀 샘나. 근데 그거랑 별개로 형 씨 이거 봐봐! 이씨! 년놈들 봐봐! 계열폭 해가지고 나한테 댓글에다 욕 좀 써달래! 형이 쓰면은 얘네가 볼 것 같으니까 나보고 써달래! 화를 낼 이유가 없어. 그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남사친 여사친이 없는 거에 대한 증거라니까. 오히려 그거 더 전파해야 돼. 아 진짜로. 아 그야 얜 진짜 친구야. 너도 나랑 친구였어. 이씨! 얜 진짜 친구야는 뭐야 씨. 그럼 가짜 친구 나열해봐.
누군데 가짜 친구는?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사친 여사친은 있다 없다를 따지면 전 있다 쪽에 저도 영원한 친구가 없을 뿐. 전 한쪽이라도 연인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평상시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난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는 없는 거죠. 진짜 친구요? 재미 목적으로 놀려 그러면 동성만큼 재밌을 수가 없어요. 이성은 아니요? 저는 이성이랑 훨씬 더 친해지기 좋던데요? 걔네가 제일 위험해. 걔 진짜 걔 걸러 그냥. 친구들끼리 노는 게 결국 재미 목적인데 이성 친구와 노는 게 더 재밌는 건 거기에 설레임이 첨가되기 때문이야. 근데 남편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? 아이 그건 완전 정상이죠. 그러니까 이거지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 간에 같이 논다 똑같은 걸 하고 목욕탕도 가고 뭘 해 뭐도 못 가잖아. 재미의 어떤 카테고리의 면에서나 재미의 그 이 맥시멈의 면에서 동성 친구가 훨씬 더 높아 요 정도. 근데 이성 친구와 노는 것도 요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어. 근데 이 따라오는 거는 설레임 때문인데 남편과 논다? 동성 친구 하는 거 다 할 수 있죠? 더 한 것도 하죠? 더 재밌는 거죠.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아 진짜로 맞잖아. 오. 그 사람들끼리 노는 게 재밌어 보이니까 이성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건가? 저는 이성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있다고 생각해요.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한쪽에 애인이 생기면은 무조건적으로 거리를 벌려주는 게 맞고 그 거리를 벌리는 그 거리의 기준은 나의 친구였던 이 사람의 애인이 정할 문제야. 내가 정하면 안 돼 절대. 그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. 이 사람이 정해야 돼. 그게 안 맞으면 만약에 진짜 연락도 못하게 해, 만약에. 그러면 헤어져야지. 그게 안 맞는다면. 맞잖아. 안 맞으면 갈라서면 돼, 그냥. 내 전남친은 내가 신경쓰던 여사친 두 명이랑 스키장 놀러갔다고, 2대2로? 참, 그 배려심이 그렇게 없나?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이건 남사친 여사친 관련된 거 얘기할 때마다 이게 이 정도로 설명할 건가? 당연한 건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같은 이런 종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그 남사친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건 아니야. 남사친 존재 자체가 싫어지도록 만드는 남사친은 있어. 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. 나는 그냥 그 준혁이랑 이콴이만 싫어할 뿐이야. 무슨 느낌인지 알죠? 그 거슬리는 쉽숑키들이 있어요. 오뎅 맨날 먹자 그러고 그냥 생일 때마다만 연락 오는 준혁이나 혁준이는 내가 신경도 안 쓴다고 아 연락해. 아 생일인데 생일 축하 한다고 한번 얘기는 해줘야지.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냐고. 다만 그 남사친들과 내 여자친구와의 거리는 내가 정해야 돼. 여자친구와의 협의하에 내가 정해서 얘는 그걸 지켜줘야만 해요. 지켜줘야만 해부터야 슈드도 아니야. 근데 그거를 인정 못하고 설설 넘어오는 거는 이거는 늑대였으면 모가지 뜯어 죽여버렸어. 아 맞잖아. 그냥 야생 저기였으면 모가지 그냥 물어 뜯었다고. 진짜 동맥 씨 그냥. 어? 남사친 입장에서 내 친구의 남자친구 나한테는 그 형님이야.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형님이 내 친구의 애인이잖아. 내 친구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. 이게 지금 우리가 20대니까 그런 건데 30대 넘으면 결혼해요. 그러면 이 형님이 싫어할 만한 짓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? 내 친구의 남편이면 나한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일 거 아니야. 이 친구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면. 친구도 소중하다면 씨발놈아. 그러면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왜 하는 거야? 이해할 수가 없어. 이거 논리가 안 맞아.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. 어? 내가 나랑 데이트하고 목동에 데려다주면은 내가 그 포장마차에서 오뎅 처먹는 거 싫다고 했어 안 했어? 말했잖아 내가. 왜? 왜 하는 거야? 오뎅 안 먹으면 죽어? 내 여자친구랑? 아니야 왜 먹는 거야 그거를. 나 이해할 수가 없어. 먹을 순 있어. 먹을 수 있는데 싫다고 하는데 왜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. 아니 진짜로 그건 뭐냐 단 하나예요. 나에 대한 도전이야. 맞지? 아니야? 얘를 쟁취하기 위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거기다 안 들이받아야 돼? 들이받는 게 정상이야. 내가 그럼 깨깽 하고서 하면서 내 여자친구 뺏겨야 돼? 아니잖아. 진짜 우리 마음 같은 사람들끼리 협회 하나 만들자.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. 정말 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. 아니 뭐 친구인데 단 둘이 뭘 해도 되잖아. 맞잖아. 내가 여진이랑 다 할 수 있는 거, 내가 건영이랑 다 할 수 있는 거, 같이 자도 되고. 나는 술 먹고 꼬르면 여진의 집에서 둘이 자 그냥. 그 잘 때 껴안고 자는 걸 뭐라 하죠 그거. 아 바디필로우인가? 틀렸어. 애인이야. 잘 때 껴안고 잘 수 있는 건 애인밖에 없어. 친구랑 껴안고 자진 않는다고. 안 돼야 된다고. 그게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씨. 근데 될 수 있잖아요. 친구인데. 나는 상관없다. 내 애인 믿어. 그리고 내 애인이 좋아하는 친구라면 뭐 걔도 괜찮겠지. 걔도 믿겠지. 난 안 돼. 난 안 되거든.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안 돼. 되는 사람끼리 만나면
그냥 뭐 프리하게. 그게 오히려 되게 건강한 연애일 수도 있다고 나도 알아. 하지만 그냥 나 병든 채로 살래. 난 그냥 만약에 내가 이게 병든 거라면 난 병든 채로 살래 진짜. 그리고 같은 병원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나는 살래 그냥.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남사친은 있다고 생각해. 오빠 나 오늘 이콴인에서 이콴이랑 술 먹고 좀 취하면 이콴인에서 좀 자고 올라고. 이게 무슨 소리야. 나 그런 거 싫어하잖아. 아니 내가 너 남사친 여사친 있다고 하는 건 나도 알고 만난 거지만 야 둘이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꼭 그래. 그냥 어디 뭐 교과서가 있나 봐. 어? 오빠 나 못 믿어? 넌 믿어! 그 얘기 좀 그만해! 이빨 진짜! 다 제치고 기획 싫다는데 왜 하냐고. 싫다고 싫어. 그러니까 그 싫은 게 억지처럼 느껴지는 거겠지.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나랑 정말 잘 아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더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야. 왜냐면 얘랑 나는 어차피 맞춰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연애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. 근데 저 새끼는 왜 함? 이건 싸우자는 거야. 쟤는 하는 이유가 없어 도전 말고는.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싸우면 내 여자친구보다 그 친구가 더 문제라고. 어? 그래 도전이 아니면 말이 안 돼 하는 이유가 없거든. 내가 만만하거나 씨 사람이. 아 목 존나 아프네.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는 뭐냐,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애인도 나한테 되게 소중할 텐데 그 소중한 분이 싫어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. 내가 굳이 안 할 수 있는 거라면 오뎅 안 먹어도 되잖아 씨. 혼자 가면 두 배로 먹을 수 있어. 어? 뭐 이러니저러니 남자와 여자 간에 친구가 있니 없니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.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싫어할 만한 저기를. 내 여자친구는 할 수 있다고. 내 여자친구는 나랑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게 연애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. 걘 하면 안 돼. 건강한 연애합시다.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. 기프다 호킹 오셨네. 기프다 호킹 오셨. 아 나 목 존나 아파. 아 나 오늘